여러분들, 넥슨에서 공시장이 떴습니다. 이번엔 온라인 강남회 이후 대응계획 안내 2차 공지 떴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GM 갤럭시입니다. 네, 지난해, 의견 주신 거.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게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맨날 언제 한다, 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제 딱 나왔네요. 1월 21일, 서버를 체감평가 시스템, 내일이죠? 바로 내일입니다. 그 다음에 1월 28일에는 다음주 목요일날 테스트 구장 라이브 반영. 그 다음에 2월 25일 한달 뒤에 인게임 오르 수정. 그 다음에 또 한달 넘어가고 두달 뒤에 4월 1일 심판 축구공 색 구분 개선 및 팀컬러 업데이트. 저는 이 4개 중에 제일 궁금한게 팀컬러예요. 일단 첫번째 볼게요, 여러분들. 서버의 체감평가 시스템.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달 동안 이제 그 게임이 끝나면 오늘 체감이 괜찮았는지 안 괜찮았는지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공지사항 보면 저번에 제가 어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 요거 방금 진행 매치 네트워크 환경 체감 렉이 별로 안 좋다 하면 매우 낮음, 매우 좋다 하면 매우 좋음. 요거를 이제 한 달 동안 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영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구장 이제 지금 2차 됐죠, 여러분들. 15일날이나 19일날 2차까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주 목요일날 라이브 서버로 방영한다, 여러분들. 크로스 대단 플레이. 근데 나는 솔직히 그냥 게임 메타 없으면 좋겠어. 또 메타잖아. 또 크로스, 또 헤딩 메타 된다는 거잖아. 피파에 메타만 없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인게임 오류 수정. 간담회 제보해진 경기 종료 후 교체 선수 포메이션 방향되어 오류 포함을 빠르게 수정. 아니 이건 솔직히 진짜 이거 오류 심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심판 축구공 색 변화. 이게 심판이나 축구공은 똑같아가지고 헷갈리는 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게임하는데 심판이 파란색이고 나도 파란색이야. 그럼 어떻게 똑같 심판한테 패스를 한다니까. 축구공은 이제 잔디가 똑같아가지고 공이 이거를 좀 계산한다 합니다. 근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팀컬러. 이게 진짜 요즘 팀컬러 솔직히 단일팀 안 해요. 오히려가 너무 사기라서. 예를 들어 밀란, 첼시, 밀란, 네덜란드. 다 싹 다 굴리트야, 굴리트. 무슨 오히려 팀이야, 무슨 게임이. 그래서 솔직히 저는 오히려 말고 약간 단일 팀은 좀 컬러를 좀 상향해야 돼. 그래서 단일 팀에 대한 그, 맞추면 이 정도 눈에 좋다! 이런 게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단일 팀을 하지. 이거 무슨 팀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다 오히려 하잖아,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중소팀을 좀 팀컬러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공지사항 들어가면 여러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사항 여기도 나와요, 여러분들. 공지 떴다 하면서 넥슨 공지사 떴다. 넥슨이 이제 웬일로 이러는지 저도 좀 신기합니다. 네, 신기해요. 유바 아주 신기합니다. 네, 아주 신기해.